Hey. È quel tema di rossa.나도 세대 뒤치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켜봤는데 인스타 라이브 뭔지 모르겠는 거 있지? 피크닉 간 게 아니고요. 회사에 운동하고 밥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50분이 찍혀서 너무 막힌다 해서 그냥 그 시간 동안 하려고. 잠시 어디 들릴까 생각 중인데 거의 갈 때까지만 서진이네 잘 보고 있다고요?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지금은 이번에 데니얼 시저 새로운 앨범인데 그냥 앨범 다 들어보고 있어요. 나온 지 좀 됐는데 여러분도 취향 맞으면 한번 들어봐봐요. 저는 무척이나 좋아합니다. 오늘 하루 어땠냐고? 나 사실은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안 했어. 집에만 있었고 누구를 만나지도 뭐를 먹으러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.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러면은 너무 힘들다 진짜.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해서 호비 형 어제 배웅하러 갈 때부터 생각을 굳게 먹고 오늘 운동을 했습니다. 나는 이거는 진짜 아미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. 많이 달렸잖아요 우리가.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지? 집에만 있고 싶어. 너무 좋아.
최근에 뭐 봤는데? 나? 아우, 까먹었다, 제목을. 제목을 까먹었어. 수염 보여요? 어쩔 수 없지. 숨을 안 막았는데. 조금 보여요? 요즘 새로운 취미 생겼냐고요?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모든 걸 다 하기? 다 맞죠. 축하해 연진아. 여기 주병호가 누구세요? 아, 너세요? 다음에 노래방 라이브 하자고. 전국이처럼? 아, 전국이랑? 좋지요. 그때는 진짜 우리 어? 추억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데. 어제 오랜만에 멤버들 봤어요. 다더라고. 손도 안 닿아. 손 안 닿습니다. 어쩔 수 없어.
대한 신경이 몸이 많이 두꺼워졌어. 멋있어 멋있어. 막 진영이 막 만나자마자 야 태용아 한번 만져봐. 어? 두꺼워졌는지 한번 만져봐. 머리 잘랐냐고요? 아니, 머리 안 잘랐어. 진짜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? 나는 운동할 때 맨발로 하거든요. TMI예요. 운동할 때 맨발로 하는데 운동을 끝나고 내 맨발을 확인해 봤어요. 발바닥을. 되게 깨끗해. 아 깨끗하더라고. 추천할 만한 넷플릭스? 내가 뭐 하나 본 게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. 그거 나중에 내가 추천해 줄게. 이거는 셀린 티셔츠가 아니에요. 이거는 이게 떼줄 건데 이거는 친한 형이 만든 구찌티예요. 그래서 헬스할 때 입고 다녀요.
전 콩국수 안 좋아합니다. 아까 TMI 얘기했잖아요. 나중에 한번 돌려볼까요? TMI 진짜 좀 대박인 거 하나 얘기했어. 맨날 어? 내가 라이브 키면은 공통적인 질문이 윤키 메리미 응? TMI 셀카 뭐야? 몽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? 뭐 유럽에 와줄 수 있습니까? 어? 스웨덴 아십니까?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? 우리 아미들도 응? 되게 재밌는 질문 생각해야 돼요. 박물관 나랑 같이 갈래? 이런 거 말고요. 아, 그것도 있다.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.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? 태태, 이걸 본다면 손을 한쪽 들어줘. 여러분 너무 뻔합니다. 지금 우리가 어? 데뷔가 10년 됐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. 점점 질문에 그런 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것 같아요. 언제 안 읽어준다 했어요? 나 이거 재밌는 거 있으면 나 팍팍팍팍 읽어주지. 지민 소환술은 뭐야? 지민 여기도 없어요. 지민 오늘 나랑 운동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얘 안 왔어. 지민 노래 Like Crazy 인트로 네 목소리 같다고? 그게? 다들 오늘 하루 뭐 할 거야? 여러분 진짜 나 웃긴 댓글 하나 봤는데 여러분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. 근데 제 생일이에요 오늘이라는 분 내가 이름을 기억했었거든요. 근데 방금 댓글 다셨는데 그저께 제 생일이었는데 축하를 왜 안 해주셨어요. 생일이 두 번이었군.
수학 시간에 시험에 합격했어. 얼굴이 갈려서 안 보인다고요? 단식 중이냐고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이것도 TMI인데 제가 요새 그 입에 나는 거 있잖아요, 구내염. 그게 나서 밥 먹으면 따가워서 안 먹고 있어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고 있어. 다이어트가 되더라고. 요즘 술 마시냐고? 아니요, 저 마지막으로 마신 게 호비형이랑 정국이랑 같이 마셨을 때? 그것도 위스키 한 잔? 마시고 밥 마셨어요. 와, 근데 나 진짜 오늘 라이브 진짜 오래 한다. 아니라고? 그래서 나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해. 아, 아니다, 이거는 약간 내 그 비밀 그거라서 얘기해 줄 수 없어. 다음에 얘기해 줄게. 키스자렛 공연 봐요, 유튜브로. 그걸로 내 밥 친구하고 있어. 재밌음. 나 이제 거의 곧 끌 거예요. 이게 25분이 넘어가서 한 42초 정도에는 끌 거예요. 다음에 올 때는 재미난 질문거리 만들어 주시면은 인생, 어? 그날은
이제 스케줄 많이 해야죠. 아, 야, 대형아 많이 놀았다. 어? 조금만 더 놀고 하자. 응? 여러분 10초 남았어요. 여러분 많이 많이 보라요. 나 간다. 내가 몇 분에 끝나는지.